And there will be no blue states and red states when we win. Ju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의 MC선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제 46대 미국 대통령 과연 누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교민들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지금 현재 스코어를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과 트럼프 264대 214. 바이든이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앞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제 딱 6석만 확보를 하게 되면 270석만 넘어가면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주가 네바다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네바다는 거의 지금 개표가 끝난 상황이고 네바다는 전통적으로 블루스테이트, 원래 민주당을 선호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굉장히 유리한 주죠. 이 네바다에 6석이 걸려 있는데요. 딱 6석입니다. 6석을 만약 이기게 되면은 다른 주의 그 승패와 관련 없이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뭐 바이든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확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바이든 쪽에서는 이 트랜지션 캠프를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만들었다 라는 트윗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오늘 밤에 파란색으로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파란색으로 물들였다는 것에 어떤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라는 쪽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뉴욕타임즈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퍼센테이지를 낸 게 있는데요. 바이든이 이길 경우의 수가 84%, 트럼프가 이길 경우의 수가 15%, 비기는 경우 5%.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감동적인 스피치를 해서 미국인들이 지금 그 스피치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저도 이제 좀 미국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화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던 스피치입니다. 여러분께 함께 보여드릴게요. Even in the face of pandemic, more Americans voted this election than ever before in American history. To lower the temperature, to see each other again, to listen to one another, to hear each other again, and respect and care. We are not enemies. What brings us together as Americans is so much stronger than anything that can tear us apart. It'll be a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for our democracy, for America. And there will be no blue states and red states when we win. Ju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화합하는 하나의 어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이 지난 추석에, 올해 추석이죠. 해피 추석 하면서 한가위 잘 보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트윗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부디 바이든이 한국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